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성막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과 계속 이동하고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을 건물 짓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교회 건축에 목숨을 다하고 교회 중직자들도 교회 건축에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 짓는 것에 대해 교회 재정과 힘을 노력을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맨날 건축 헌금할 말만 하다가 교회 짓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목사가 안타깝게 쫓겨나고 교회 건물 짓다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물이라는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전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신을 죽일까 해서 집을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청했는데 그곳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은 이태리 대리석이 깔린 성전이 아니라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건물 안에 갇힌 주님을 모시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만 찾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